미끄러져. 이장님, 아이고, 아유 수고합니다. 예, 아이고, 예. 일부러 이장님 여기 계시대는 한, 아이고 예, 왔죠 왔지. 예, 비석이 하나 있던데 가지고, 예, 예. 그 내용도 한번 잘 들어볼 겸 해가지고 왔는데, 예, 예. 어떤 고라쳐 주고. 아 예, 예, 예. 이거 없어요, 거치 값 없죠. 예, 예, 예. 예. 그러면 아니 어디 가까운데 과? 아 예, 예, 바로 이 뒤우다. 아. 예. 긴. 이 비석은 어떤 비석인 거예요? 그 저 옛날 그 1728년도에 호남 지방에 그 밀란이 일어나서 나라에서 진압을 못하니까, 예, 우리 마을 출신 이 오웅태 의사께서 지난번 흉년을 당하여 굶주릴 때 우리 숙종대왕께서 특별히 곡식을 보내어 은덕을 베풀었으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처지를 보전할 수가 있었으니 모두 임금님이 내려준 바가 아닌 것이 없다. 전날 구안하여 준 은혜를 생각하여 가지런히 전쟁터로 나아가 적진과 맞부딪혀 우리의 임금님께 보답하지 않겠는가? 아싸! 전하, 제주 오웅태라는 자가 지난 2인자의 난 때 의병을 일으켜 제주 민속으로 하여금 마땅히 어버이와 임금을 위해 죽는 것이 옳은 의리임을 알렸사옵니다. 그러나 이 일이 널리 알려진 바가 없어 공을 치하하심이 어떨까 하옵니다. 오웅태를 의사라 칭하고 행적을 편찬하여 후대에 길이 남기고 마을을 지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머리를 숙이게 하여 존경케 하라. 성은이 만극하옵니다, 전하. 예, 후세들에게 그 존경심과 그 애양심을 키우도록, 예, 그렇게 왕이 직접 명령을 한 그런 자리입니다. 예. 그럼 이제 이장님도 차 탄가당 세왕 내령 전례 갑니까? 차 버스 탄갈 때는 못하고, 예, 그냥 여기 앞으로 지날 때는 잠시 이렇게 좀, 예, 목례라도, 예, 회상이라도 좀 해보고 그럽니다. 아. 예.